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이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이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이재명 스나이퍼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자, 서울의 소리. 서울의 개소리 보이시죠? 서울의 개소리. 서울의 소리. 별명이 녹음명수더라고요, 이쪽 바닥에서는. 아, 그치, 녹음했잖아요. 네, 녹음명수. 네. 이 사람한테 들어봐도 녹음명수, 저 사람한테 들어봐도 녹음명수, 녹음명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녹음명수가 우리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이명수. 얘 이름이 이명수 아니에요. 아. 댓글 달라요, 요새. 저희한테, 저한테 그래요? 접근을 해요, 요즘. 예, 처음에는 요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왜 슈퍼챗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얘가 이명수인 줄 알았죠? 이랬더니, 야, 니네가 다 막아놨잖아, 니네가. 니네가 정지시켜놨잖아. 얘가 이제 이렇게 기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맞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계속 댓글을 달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영감탱이 잘 있냐? 이랬더니, 우리 영감님 건강히 잘 계십니다. 이러더라고, 이제. 이명수도 그래? 할아버지? 응, 실버벨 있잖아요. 실버벨.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해서, 이제 이게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김사랑 TV는 사랑입니다. 뿌잉뿌잉 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요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또 깜짝 놀랐어요. 했더니, 누구냐? 이랬더니, 저기 이명수야, 이명수 이러는 거 이제. 너 누군데 했더니 이게 그 녹음 명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아유 누님 뭐 그건 야 너 누님? 내가 이랬더니 아유 뭐 누님 근데요 막 이런 막 자꾸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근데 전화한 이유가 뭐야? 이랬더니 자기네 방송에 내가 좀 출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서울의 개소리에. 그래서 내가, 야. 서울의 소리에 한번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야, 니네 방송 그 조작방송으로 유명하지 않냐. 내가 이랬을 때, 아, 생방송으로 틀면 돼요. 이랬더니, 그럼 그거 다 개딸이 댓글 달 텐데, 내가 그러면 방송하다 말고 개딸하고 쳐 싸워야지 되니? 내가 이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게 이제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변에다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살금살금 전화해가지고 싹 녹취를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렇게 예, 튼다 이거 우리 그 우파 바닥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딱 해가지고 전화를 오면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 딱 이런 아유 봉규 형님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야 새끼 처음에 경계를 하잖아요. 야 새끼 너 왜 전화했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잡하니까 그래서 아유 봉규 형님하고 만약에 친한 동생이 있다 죽었다 이러면 아유 제가요 거기는 못 가고요. 그래도 제가 뭐 잡하기는 해도 거기다 부주라도 얼마 보냈어 이러면 어우 그래도 이 새끼 좀 사람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싹 풀어지잖아요. 그런 거 경조사를 챙겨주면 그렇게 해서 싹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도신문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가 나한테도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누구랑 사이가 나쁜가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사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이제 살도 보다가 이제 우리 김상진 단장은 자기 누구누구랑도 다 친한데 김상진 단장은 이제 양아찌라는 거예요. 양아찌라고 그러면서 뭐 고소만 처하고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상진 단장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 김상진 단장을 양아치라고 부르던데 또 이놈의 새끼 이거 볼 때린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나한테 전화와 가지고 어유 윤석열을 지키는 회장님 또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야. 윤석열을 지키는 회장님 이러면서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 앞에서는 누님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저 미친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파 바닥도 이제 교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한테도 접근을 할 적에 장모 문제로 자기 친정엄마 이 그걸로 항상 소갈이를 하니까 그건 그 남자 있잖아요. 그거 그 장모를 괴롭히는 그 남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전화 했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뭐 김건희 있는데 가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누나 동생이 된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딱 사근사근하니 그리고 전라도도 아니고 얘가 강원도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얘가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보세요. 서울의 개소리 녹음명수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 자.
최근에 우리 명수, 다 명수의 말로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법원장 했던 김명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 전에. 김건희 대화 녹음, MBC에 넘긴, 이거 MBC에 넘겼잖아. 자기가 네. 녹음 해놓은 다음에 큰 대로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촬영기사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이 사람이에요? 예, 예, 조예. 요렇게 생겼나. 나도 직접 보진 않았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전화만 왔구나.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손배소 2심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론이 된다는 거. 처음에 이제 화해 조정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김건희도 이제 한 열이 받으니까 안 한다 그러고 500만 원 뭐 화해 조정 하라니까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서울의 개소리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네가 다 해서 아주 그냥 똥 만들어 놓고 녹음 공개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자기네 자기네 걸로 인해서 김건희의 이제 그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이런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 공개로 이미지 좋아졌다고. 이미지 좋아지게 하려고 지들이 통화를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얼마나, 얘는 지금까지 쭉 한 게 보니까, 김건희 좀, 요런 것만 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논문 대필로. 논문하면 이재명 아니에요. 걔는 그렇지. 거의 100% 저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럼 지도 취소한다고 그랬잖아, 논문. 아니, 거기다 웃기는 게 걔가 또 쓴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뭐 지방자치, 뭐 부정부패에 관한 그런 거예요. 지가 부정부패면서. 그냥 웃길 테니까요. 이걸로도 고발당하고 하여간 5만 가지 때만 가지를 다 했더라고. 한번 다시 봐. 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1억 원 손배송까지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했죠. 그렇죠. 네. 사과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쿨하게. 근데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를 한 거죠. 이제 하도 열이 받으니까 인격권과 명예권은 나는 침해를 당했다. 네. 이렇게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서울의 소리 이제 요 예, 두 명한테 천만 원 배상하라. 이제 나왔는데 이거 서로 이제 항고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12월 달에 또 나온다는 거. 네. 그 다음 것도 그거에 만족 못 하겠다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 서울의 소리 이게 이 짜짓기를 하니까 전체 제출을 요구해 편파적인 편집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시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녹음 명수가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나한테는 또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또 슬쩍 이러니, 아, 근데 누님, 김건희는 줄리가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그렇게 고소당해도 그 소리를 주장하고 싶니? 내가 이랬어, 이제. 그랬더니, 아, 줄리가 맞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부잣집 딸내미인데, 뭐. 그러니까요. 거길 갈 필요가. 그러니까, 너 아직도 고소 덜 먹었니? 내가 이랬어,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오죽해야 MBC 전용기 배제까지 당한 거 아니에요. MBC 그거 틀고. 아, 대통령이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MBC는 그 대통령 전용기에 못 하게 했죠. 못 하게 했잖아요. 가짜뉴스 하도 뿌려대니까. 그 쓰레빠 기자도 있었고. 그리고 얘들은 맨날 이렇게 협박만 하고 돌아다니나 봐요. 여기 우리 실버벨 어르신도 벌금형. 얘들 이렇게 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얘들 얘서 이렇게 많이 고소를 우리 보니까 유석충 교수한테도 갔었나 봐요. 서울의 소리가. 거기서도 유죄 확정을 했죠. 유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찾아가서 모욕 폭행. 근데도 얘들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수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얘들이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는지 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제 거를 어느 날 보니까 저를 촬영을 했더라고, 얘들이. 그거 보잖아요. 내가, 그냥 내가 미친년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이거 얘네들이 촬영을, 나는 이거 촬영이 된 줄도 몰랐어요. 그 초심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이제 자기네가 찍은 거예요. 이거 조선일보 거 딱 캡처를 해가지고. 요즘 이재명을 쫓아다니시는데요. 이거 이제 일공단에서 있었을 때잖아요. 좀 앞으로 이게 이제 이재명 있는데 내가 쫓아간 거죠. 이제 이거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렇게 이제 촬영해서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이 방송하는 거야. 내가 이재명하고 김태년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근데 얘들은 나를 찍어가지고 이걸로 세상에 조회수가 30만인가 50만을 나오게 해놨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미친년인 거예요, 내가 봐도. 얘, 내가 뭐라고 부르는데 얘들이니까 나는 상대를 안 하고 갔는데 이 상대 안 한 것조차 뭐라고 편집을 했냐면 내가 지들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아, 피해요, 뭐 이렇게. 어. 초심님이 오니까 바로 피해요, 이런 식으로 하네. 어. 초심이 누구예요? 초심이 누구? 나는 몰랐는데 실버벨이래요. 아, 실버벨이 초심이에요? 응. 실버벨이 오니까 도망가는 걸로 이렇게 편집을 그러니까 해야. 나는 이런 애들하고 나하고는 내가 인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도망간다고 하면서 어머 자기네가 막 우울한 것처럼 해가지고 네. 이게 세상에 조회수가 뭐 50만인가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니 요 짤막한 걸로 내가 초심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얘가 보니까 초심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무단 침입. 얘들은 이게 무단으로 어디 돌아다니는 게 취미인가 봐요. 이게 서울의 소리 기자들 벌금형의 항소. 들어가야지 돼요, 얘들도. 이 머리 보세요, 이거. 어? 1억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해야, 우리 진중권 씨. 요 분은 어지간하면 우리 편 잘 안 들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 1억 손해배상. 당한 거. 이거 당했다, 이거. 요거는 안 말리고 싶다. 잘 당했다.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까지를 해준 거예요, 이게. 요런 애들이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유탐사에 정유라가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가 유탐사하고 라이벌인가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보수 패널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도 이제 좀 영입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도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녹음 명수가. 아, 녹음 명수가?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다른 데다가. 이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야. 또 그 저가 누구랑은 친하다고 해가지고 누구랑도 같이 술도 마시고요. 형님 동생이에요. 그 형님 동생 하는 데다가 내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보수 쪽하고도 저 친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형님이라고 하는 분도 저기 김사랑 작가 그거 녹음 명수 조심해. 걔 녹음이 기본이야 이러고 동생이라고 하는데도 전화를 해서 보면 누나 그 녹음 명수 조심해. 얘 별명이 녹음인 거예요. 녹음 명수구나. 와 녹음 명수. 그래서 이게 녹음을 하면서 유도신문 걸려들고 여기서 이제 뭐 욕이라도 하거나 뭐 이상한 우파를 뭐 좀 우파도 마음에 안 드는 발언 있잖아. 지금 이 녹음만 딱 따가지고 이거 녹음 명수가 뭔 짓 했는 줄 아세요?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냐면 그 안정권의 누나 있죠. 네. 안정권의 누나가 그 용산에 가 있는 거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 보수 쪽 누군가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그 안정권 누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터트린 게 얘인 거예요. 그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도 열받으니까 김상진 단장도 야. 내가 안정권 쪽에서 내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너 누군지 너 말해라. 너 녹음 명수니까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너 까. 막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내가 물어봤어. 야 녹음 명수 너 누구랑 통화해가지고 그 정보를 알았나 했을 때 아이 누님 왜 그러세요. 야 너 녹음만 되면 야 500만 원 준대 김상진이. 야 김상진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 야 안정권 누나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너 누구랑 통화해서 알았나 했을 때 아이 그건 알 필요 이 새끼가 웅쿵이 아주 그냥 아주 정보를 캐려고 온갖 때를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 녹음 명수 조심해야지 돼요. 보니까는 이런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유도신문에서. 아, 그럼요. 야, 그리고 경조사도 챙겨 경조사도. 그 걸리면도 이렇게 자꾸 질문을 이게 뭐 그럼요. 10분 20분 통화하는데 딱 쓰는 건 몇 초만. 아이 그럼요. 딱 이상한 단어 이상한 발언만 딱 따가지고 그거 막 그냥 막 부가 키워서. 아니 나 보세요. 아니 나 아까 보세요. 나는 걔네들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휙 갔더니 초심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김사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놈들이요. 무시한 사람들이. 그럼요. 네. 녹음 명수 조심해야지. 녹음 명수. 네.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개욕 먹는다. 네, 김사랑 씨였습니다.